일요일 MBC 뉴스 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최종 후보로 지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자 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호남 민심과 군소 후보들과의 단일화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보다 외연이 넓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는 게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게 나오는 시점이어서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 내겠습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 보여준 효율성이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변화를 잘 이끌어낼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호남에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광주 비하 발언으로 광주 민심을 들끓게 만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이 호남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집토끼를 잡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남에 대한 호남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호남구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여론조사에서 피 튀기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때문에 안철수 후보 등 군소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호남 민심이 대권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